엑소워트입니다. 어, 최근 미야기현의 지진 상황이, 일본 미야기현의 지진 상황이 매우 심각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또 지진이 났죠. 미야기현에서. 그래서, 이 과거의 미야기현의 지진 상황을 한번 되돌아보겠습니다. 보면은, 2013년도에, 지금, 순서 바뀌었죠. 2021년도 같은 경우는 3월, 그때 20일날 미야기현 이시노마키에서 7.2를 찍었죠. 그 전에 미야코에서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면 미야코 여기는 근데 거꾸로 3, 2013년은 미야코가 나중입니다. 미야기현 이시마 미야기현에서 5.8 찍고 나서 5일 어, 뒤에 미야코 그죠 2021년에는 하루 사이로 이제 미야코 그다음에 이시나마키 미야기현 바로 이랬죠. 미야기현에서 봐보십시오. 이제 5.8이 났죠? 5.8, 5.6 이렇게 강진이 지금 난 상태에서 미야기현에서 이렇게 이시노마키에서 지금 5.8의 지진이 나 상태에서 지금, 어, 이제 그게 8월 4일입니다. 보시면은 이 후쿠시마 남해에서 두달 뒤에 5.3이 났죠. 그 나서 또 미야기현에서 어 7.1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미야기현의 지진은, 아 어, 이런 그 강진의 가능성이 높다. 이런 거죠. 그래서 또한번이 7점대 이상의 지진이, 어, 또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뭐 계기 월식이 되는 다음 달 5월 26일이 될 수도 있고, 그거는 뭐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건 오직 예수님만이 아시겠죠. 네, 그럼 다시 2021년 4월 19일 현재로 되돌아왔습니다. 지금 일본의 2021년도 지진 상황입니다. 이게 보시면은 이게 주요 지진의 상황들입니다. 일본의 현재 2021년 올해 발생한 지진들을 어, 그니까 주요 강진들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여기 그 이시노마키 미야기현이죠. 그리고 여기는 역시 미야기현. 여기 이제 7.2에서 다시 6.9로 바뀌었었죠. 1번 기상청은. 지금 usgs는 7.0을 찍고 있고요. 그리고 5.3. 계속 지금 보시면은, 이 후쿠시아 남해에서 7.1, 그리고 미야기현에서 7.0, 1번 기상청에서 7.2를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보시면은, 이, 이 이 라인,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위험해 보이죠. 다 보기에도 가장 숫자도 많고요 지금 7점대를 두 번이나 찍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혼슈 쪽에, 아대지진날 어, 확률이, 아 어, 매우 높다. 저는 여러번 말씀드렸듯이 구마모토를 기준으로 하는 이 라인에 지진이 가장 먼저 날 거로 좀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해서 이혼슈 쪽으로, 그러니까 저는 여기 이, 큐슈섬이 가장 먼저 두 번째로 이 혼슈섬에서 지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세개의지진사항을 4월 19일 지진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저 말씀드렸던 이 미야기현 4.9의 지진입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시코탄 4.3 시코탄 4.3. 이 지역은 남쿠릴 열도 지역인데요. 이 남쿠릴 열도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에그러일 전쟁 당시에, 아, 어, 이트루프하고, 그 다음 구나시리, 그, 하보마이, 그 다음 시코탄. 지금 이 시코탄까지 네개의 섬을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이긴 다음에 가져갔다가 2차 대전에서 러시아가 이긴 다음에 이네개의 남쿠릴 열도의 섬을 다시 러시아에 귀속이 됐습니다. 최근에 그 계속해가지고 아그 러일 간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있습니다. 이거 반한 관련돼가지고 좀뭐 그런 상황이 있고요. 그리고 대만에서 계속해가지고 이황천파렌 이단에서 여기는 지금 파렌으로 보이죠? 파란, 파란. 계속해서 지금 5.4와 5.8 어제도 지진이있 났었죠. 계속해서 지금 지진 나고 있습니다. 여기 요나쿠니가 있는데. 인제 편에 여기 여기 요나크야 있는데요, 기안 좋은 시그널입니다. 상호간에 그이 이 대만 자체는 브레고리에 속하기 때문에 일본과 같이 간다고 한 몸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지진에 대해서는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남태평양 이쪽에 말씀드렸죠? 제가 만든 이론 Y자 곡선. 뉴질랜드, 지스본, 캐르마데, 그 다음에, 뭐, 저기, 어, 사모아솔로몬뉴 어, 어, 칼레도니아, 로얄티, 통가 뭐, 피지, 여쪽 라인입니다. 뉴질랜드 캐르마데기죠. 피지, 피지, 피지. 이렇게 흐릅니다. 이제 서 항상 대지진의 전조현상을 보일 때는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흐르는 뉴질랜드를 통과해서 이렇게 합니다. 마누아트도 포함이 되겠죠. 지금만마아트는 오늘은 안 보이네요. 그래서 이제 어, 이렇게 흐르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파피안 여기로 가겠죠. 오늘은 파피안 유기에서 치치 있네요. 파피안 여기니 어, 4.9 여기는 이제 동티모르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laughs> 죄송합니다. 인도네시아 이렇게 돼가지고 제가 만든 이론이죠. Y자 곡선을 이렇게 그리게 됩니다. 필리핀은 지금 이 없지만, 뭐 사랑관이라든지, 이쪽에 6.3 이렇게 있었죠. 이런 Y자 곡선을 그래서 대만으로 위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Y자 곡선이 이 타이완을 통해서 이렇게 올라가면 대만에서 제팬을 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긴 미얀마로 보이는데요. 아니, 미얀마 5. 미얀마 계속 지진합니다. 5이 내륙인데, 전원이 높지 가 않습니다. 낫네요. 아, 27.3. 이 지표면과 가깝기 때문에 27.3이면은 충격이 좀 있을 것 같아요. 5.2면은요. 아,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은, 아, 아까 말씀드렸던 이 제팬과의 그 러시아가의 그 어떤 영토 분쟁이 이, 동아시아에서 영토 분쟁이 많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여기도 또, 그, 이, 여기는 이제 시사군도라고 래서 중국과 베트남 간에 그러한 그 영토 분쟁이 있는 곳이고요. 여기는 또 이제 그 난사군도라고 래서뭐 중국, 필리핀, 주변 국가들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싱가포르, 뭐 말레이시아, 이쪽이 난사군도에서는 또 그런 영토 분쟁이 있는 것이고. 아, 그리고 이제, 영토 분쟁 얘기를 했으니까, 이렇게 되면은, 대만 얘기는 안 나올 수가 없죠. 대만 같은 경우는 여기, 어, 이쪽에 있는데, 여기 이쪽 라인에 이제 그, 띄아오이다오 띠아오이다오라고 해서 이제 조도입니다. 조도 여기, 일본명은 센카쿠열도. 여기에서도 또, 어또한 분쟁이 있습니다. 아 저기 그 친일파들 어, 왜 우리 일본 이름 왜 나중에 얘기하냐고요? 아, 이해해 줘. 아, 내가 항상 너희 친일파들까지 생각하면서 이 이름 다 얘기할 순 없잖냐. 자, 그렇습니다. 그래그 중국명 아오이다 그 그다음에 일본명 센카쿠 열도. 여기서 이제 그그 어떤 그 영토 분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아 여기 이란으로 보이는데 아 여기 이란 또 지났네요. 지금 위치가 잠시만요. 아잘안보이지 잠시만요. 아이 쿠웨이트와 이, 이 거리면 여기면은 이 쿠웨이트거든요. 이 이렇게 이 거리면 이거는 부셔요 부쉐류, 완전히 부셔요 인데 부르 원전에서 이네 아, 번이나 또지진이났습니다두 번, 두번 제가 말씀드렸죠. 아, 이렇게 되면 은 벌써 여섯 번 지진 안다는 얘기인데 지금 이란에서. 이거는 정말 서방 국가들에서 조금 의심을 할 만한 상황입니다. 물론, 음, 거기, 이란 자체적으로 정말 안 되는 상황이고요. 아, 네 번이나 났네요 영상으로 또올라왔것 같은데, 이란은. 이, 그, 이란 여기 5.8이었나요? 그, 저, 어저께. 18일날. 낫더라고요 그 영상으로 올라왔습니다 유튜브에 근데 이게 지진 어떤 피해 상황에 대해서 이 정도 네번또 이렇게 지진이 날 정도면은 저는 물론 이란 자체적인 그런 걱정이 되죠 지진에 하지만 이렇게 여기가 쿠웨이트입니다 쿠웨이트고 이렇게 일직선이잖아요 여기는 바로 부셰루 여기 부셰루 아 여기는 완전히 부셰루인데 부시를 바로 거기인데 부시를 해서 그럼 지진이 났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계속해서 아 이거는 음 글쎄요 이거는 조금 그 서방 국가나 이, 특히 이스라엘 쪽에서 좀 민감히 할수 있는 상황인데 이거는 약간의 오해 사항이 있어요 규모도 4.3이죠 5.8 같은 경우라면은 어저께 뭐좀 그래서 이건 4.3요 정도 규모는 지금 이거는 사실 약간은 4.6 4 4 14.2 4 3 요거는 사실은 이런 글쎄 이런 군발 지진이다. 이런 연속대 지진이다. 이 정도 규모라면은 핵 핵실험, 실험으로 볼 오해의 여지도 좀 있습니다. 이 정도 규모 4. 대라면은 물론 4. 대가 이게 꼭핵 실험에 딱그 어떤 그 4. 대와 그핵 실험과의 딱 아, 마로미터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해 여지는 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아, 좀 음, 국제적으로 좀 안, 아, 어두운 상황입니다. 암울하고요. 전 세계가 지금 계속해가지고 일본의 그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로 인해서 어, 어, 정말 작판 하장으로 지금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죠. 일본이. 어, 지금, 일본이 결국에는 공공의 적이 됐습니다. 지금 대만, 어, 중국, 러시아, 한국, 북한, 뭐다 지금, 어, 일본을 악의 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친일파들 듣기는 기분 나쁘겠죠? 예의해 주세요. 뭐 제가 뭐 방송하면서 친일파 너희들 친일파들과 신경쓰면서 얘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 그리스 4.3. 자, 이런 식이 되죠? 지금. 제가 그 반말을 조금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아, 댓글들을 보니까, 이 친일파들 댓글, 이게 그, 저기 뭐죠? 아, 그, 그 뭡니까? 저기, 그 저기, 그, 우익 세력들이 그 댓글 부대를 운영한다고 제가 들었어요. 아시는 분한테. 실제 정말로 그런 어떤 정황 증거가 있다. 강력한. 그렇다면 지금 내 영상, 제 영상에 올린 사람들도 친일파 댓글 부대일 확률이 높단 없단 얘기잖아요, 지금. 돈 받고서 뭐 댓글 하나에 뭐 얼마씩 받는한 (100원씩) 받나 어, 기분이 나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 제가 반말 나가는 겁니다 저도 지금 오해를 하는 거죠 어? 친일파라는 그 친일파 우위의 일본 우익의이 댓글 부대라는 그러한 느낌이 드니까 어 기분이 굉장히 나빠지는 거예요 제가 반말 나가는 겁니다 지금. 그냥 단순히 어떤 악플이 아니라 이게 친일파들이 와서 제 영상에 댓글 을 달았다? 굉장히 기분 나쁜 거죠. 그래서 제가 반말을 하는 겁니다. 뭐, 그, 먹고 사는 게, 아, 솔직히, 땅 파도 100원 나오겠다. 뭘 그거를, 그 일본 애들, 그, 댓글까지 알바를 하고 있어. 글쎄, 뭐, 일본에 좋은 분들은 자의적으로, 스스로가, 어, 이게, 댓글부대 할수 있겠지만, 아니, 그렇지 않다면 은 다행인데,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자꾸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혹시 그 친일파들, 그니까, 친일파들이 그, 무리를 지어서 댓글을 달고 다니거나, 혹은 그, 우익세력이이해댓글 달고 다닌다는데, 이게 그런 애들이라면 굉장히 기분이 나쁜 거죠. 더군다나 최근에 그 후쿠시마 오염수 때문에 더 화가 나 있는 상태인데, 제가. 여기는 아이슬란드죠? 아, 아이슬란드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최근에 그, 지구의 자전축이 움직이면서 대지향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아이슬란드 쪽 계속해서 화산 폭발이 되고, 2010년도에도 화산 폭발이 크게 있었죠. 그래서 유럽이, 유럽이 아예 그냥 박살 났었는데, 그때 그 박살 나면서 아예 그냥 항공이 다 셧다운됐었죠. 그니까 이 유럽이 박살 났다니까, 그 아이슬란드의 지진은이 지금 10년 전, 그니까 러 무슨 얘기냐면은, 동일본 대지진과 연관될 수가 있습니다. 1 0년전이니까요그당시 그랬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그, 정말 죄송합니다. <laughs> 제가 지금 코메디를 하네요. 미주대로 아, 미주대로 아예 알래스카. 알래스카 쪽 알리산 열도 또 있죠? 알리산 열도가 있겠죠. 그리고 있죠. 그래서 이제 알래스카 쪽에도 계속 지금 계속해서 지금 알래스카가 계속해 가지고 지금 지진이 고 있습니다 알래스카 다 알래스카죠 알래스카 다지진하고있습니다 계속해서 아이 더 나리 좀전더 나리였던 것 같은데 아더 나리 내셔널 팍 같은 여기는 아 여기는 좀 경고를 많이 했던 미국의 지진 학자분들이 여기 또 났네요 더 나리 더 나리 같은 경우는 계속해 가지고 그 여러 번 미국의 지진 학자분들이 더 나리에서 나면 안 된다 내셔널 팍에서 그래서 얘기를 했던 지역인데 아, 미국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알래스카. 여기 또다 마찬가지입니다. 현재지금뭐 여기 저기 유타 같은데 여기는 아, 뉴멕시코네 뉴멕시코. 유타 여기 남부 솔트레이크도 많이 나왔죠. 게다 셰일가스 그 저기 석유 채굴 가정해서 항상 발목된 얘기입니다. 염수를 지입 패가지고 단층 건드려서 인위적인 지진. 여기 오클라호마요. 인가 텍사스. 항상 텍사스 오클라호마 다 그렇습니다. 오클라호마 여기죠 오클라호마. 여기는 뭐 저기다 샌안드스산층 캘리포니아. 그 다음에. 여기는 멕시코 4.4. 여기 프레토리코인가요? 아, 프레토리코. 2 9 여기 여기는 지금 콜롬비아와 에콰도르 여기 대진이 났던 데잖아요. 그 사이에는 별로 안 좋은 상 에콰도르네. 아, 안 좋은 지금 어림대 이거는. 대진이 아, 칠레 같은데요. 칠레 5 아, 칠레 계속 지금 이 앞에하고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 됐 나오니까 칠레 또 나왔죠. 페루. 배로 시청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